자, 오후장에서 공략할 만한 공략주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장에서 좀 어떤 종목을 봐야 합니까? 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예. 리오프닝 수혜주들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행주도 한때 말씀을 좀 드린 예. 적 있고 카지노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익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리오프닝 관련주와 앞으로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갈 리오프닝 관련주를 구분하자. 그렇다면 지금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은 소비, 의류 이런 거다. 그래서 예. BGF 리테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조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주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여행 무지하게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 지갑에 돈이 남아있어요. 여행을 가기 위한 돈이. 이걸 빼나가는 순간 저는 여행주가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지금 빼나가고 있는 거 지금 뭐 저도 오늘 두 번이나 지갑을 털렸어요. 왜죠? BGF 리테일에. 아, 네. 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현실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편의점 시장이 오늘 올해 한 6%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는 리테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대형 점포들이 좀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점이라든지 서울시청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유지부동입니다. 사람들이 안 모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도심형, 그러니까 주택가라든지 회사 근처에 있는 점포들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물론 대형 점포들이 큰 이익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들락날락하니까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예. 이런 돈을 보면 이러한 추세다라고 보고 지금 또 추세까지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 BGF 리테일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쪽들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많이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 2년 동안 소비가 멈췄던 의류 소비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저도 우리 쪽에 지갑을 좀 몇 번 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시장을 이해하는 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이게 왜 오르냐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나와 소비가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생각하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삶 속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겠네요. 어쨌든 편의점 쪽에서도 많은 또 다양한 상품 개발력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BGF 리테일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한 1%대 낙폭을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156,500원인데요. 목표가는 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일단 18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인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상당히 이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 차트면 저희가 증권사 시장에 무조건 오늘 삽니다. 왜냐하면 어제 강했는데 오늘 이 정도 소폭이면 예. 이거는 무조건 매수 신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다시 한번 좀 반등 추세를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 알아봤고요. 매수 시점은 현재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